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 가장 큰 이슈인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제 FOMC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아, 이에 따른 영향과 거기에 대한 좀 대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간단히 소비자 물가 지수와 FOMC 관련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번에 7.3% 정도 전월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전월에는 7.7% 정도 증가를 했었죠. 이제 이 정도 예상치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뭐 중립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일부 연방은행에서 전망하고 있는 7.5%를 좀 상회하는 그런 발표치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에 일단 충격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주택과 인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좀 견조하게 나타났을 때는 시장에도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이제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마지막 이제 기준금리 결정인데 50BP 인상을 대부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일단은 좀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다만 내년 2월과 점도표 및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좀 더 주목하는 그런 양상이라서 금리 인상 자체라기보다도 그 위에 나타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금리에 일단은 포커스가 맞춰진 상황에서 이런 미국의 물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면 일단은 시장에 충격이 갈 거고 전망치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연준의 피벗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두 가지 전략으로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이제 시장에 우호적으로 발표가 된다 그러면 고금리 부담의 완화를 영향을 받고 있는 인터넷 주주들이 일단은 좀 고울 것으로 보여지고 비우호적일 경우는 경기 방어주인 음식료, 통신, 은행 이런 것들이 고물가에 따른 긴축 강도 유지가 되면서 좋은 흐름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관련된 종목 두 종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미국의 CPI와 FOMC 주목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좀 물가 지표가 우호적으로 나타난다 할 때는 이제 네이버, 이제 인터넷 대표주죠. 네이버와 비우호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제 KT, 통신주, 방어주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동안 인터넷 관련주 성장주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차입을 늘렸던 빅테크 기업들이 연준을 필두로 해서 이제 긴축 정책 국면에서 고금리 직격탄을 많이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연초 대비해서 네이버 목표가가 55만 원 부근에서 현재는 26만 원대까지 한 50% 정도 이상 일단은 하락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들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통신주로 대표가 되는 방어주가 일단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력도가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적 성장성과 고배당 매력을 주목할 수 있는 통신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먼저 네이버로 말씀드리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틀 연속 양매수를 하면서 일단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 등이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사업부의 비용이 좀 통제를 좀 잘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 좀 긍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커머스 웹툰 부분의 수익성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일단은 네이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어주 성격의 KT 같은 경우는 올해 통신 업종 내 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했던 몇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3년간 실적과 배당 주가 성과가 매우 좀 우수했었고요. 2020년 자사 취득 3천억 이후에 일단은 또 추가적인 자사 취득이 좀 가능한 그런 국면이라서 이런
배당과 자사주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매력도가 있고 수급적인 측면도 보다 하더라도 기관의 6거래를 연속 순매수를 본다고 할 때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양호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에 따라서 네이버, 인터넷 성장주와 방어주인 KT 이쪽 양쪽으로 투트랙 전략을 쓰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네이버와 KT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